사실 우리가 빌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사연의 주인공은 엄청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황수경 언니라면 또 언니가 한번 시원하게 독설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약간? 독설 아니고 이제 저는 저라면 일단은 조금 부드럽게 이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한번 경고 한번 해주세요. 부드럽게. 아니 현인 씨예요. 제가. 현희 씨, 나 자기 말투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조금만 줄여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싫은데염, 싫은데염. 어디 가실 거야? 싫은데염. 잠깐 이리 나와봐봐. 나가야지. 아, 알겠습니다. 자, 따이란 선생님이 볼 때는 이제 자막체로 말하는 신입사원, 뭐 어떤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이런 분들은 그 항상 이 공간에 자기가 중심이 돼야지 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일 것 같아요. 관종 맞네. 관종은 맞죠. 근데 또 약간 불안한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존재감이 없다는 거가 불안한 거지. 불안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슈퍼맨 이렇게 망토만 걸치면 내가 슈퍼맨 된 것 같잖아요. 네네. 이제 이게 애들 내면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데 이제 약간 이거 매지컬 땡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안에 성숙하게 좀 남겨놔야 되는데 그걸 이제 표출하는 거죠. 애기니까. 그리고 조금 눈치를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주위 사람 눈치도 잘 많이 못 보는 경우가 있죠.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사연을 만약에 황수경 선배님이 했으면 네. 좀 덜 들었을 것 같아요. 빌런이라는 거 근데 뭔 소리야 그게 혼연이 시간에서 내가 더 잘 살리니까 귀여운 거지 무슨 소리야 실감나게 해보실 수 한번 해보실래요? 팔팔팔. 살짝만 한 줄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제가요? 아우 너무 다들 역해하시지 않을까요? 풀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뾰로롱 짜잔 아우 정말 아우 나 뜨거워 시작하겠다 빨개졌어 얼굴 뾰로롱 짜잔 홍사원 8시 50분 출근 완료 네? 네? 이렇게. 네? 네, 바로. 잘하는데요? 네? 또. 뭐, 내재돼 있던 뭔가가 있었네. 뭐든 시켜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